드릴까요? 옛날 흑백 사진 본 거 이렇게들 아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있다. 누가 촬영합니까? 이분들이 사진 속 주인공 안전락 권영자 부부입니다. 두 나란히 뵈니까요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예. 형제니까 닮았지. 형제요? 그 육촌 형제. 이런도 절반은 차인데 뭐 나는 안철락이고 우리 형님 안철락이고. 그럼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동서끼리. 동서. 난 형님. 형님. 연세는 어떻게 다르세요? 연세 좀 많아도 뭐 많아도 뭐뭐 예법 제어는 법이라서 그래 형님들 캐겠다고. 형도 나이는 많은데 내가 동서를 가려고 힘이 좀 들어도 그 법을 위해서 또 그래. 법 잘 지켜라.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왜 유달리 형님이 재밌게 산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형님은 365일 저희만 모아봐. 고등학교 안 가면 자칭 김마단. 그림을 하는 게 재미는 무슨 년들 재미냐 경산도 남자들 뭐 뚝뚝하게 뭐 만나 밥만 먹자고 뭐 잠만 자자고 잠자고 나이 뭐 아마 자고 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분위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요 맛있네. 요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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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해라 거. 여기 해라 저기 해라. 남편 잔 소리에 허리 펼 수 없는 아내. 여기 안 맸네, 여기 안 맸네, 저게. 저기 안 맸네. 돈 보인다, 빨리 하시오. 돈 안 보이더라면 무슨 개죠? 빨리 하세요. 어째 동생 부부는 상황이 정반대더라고요. 아내 말씀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두 부부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지. 그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따이지 않나 좀 다르지. 어머니 불만 없으세요? 왜 없으세요? 없어요. 글쎄요 열려들어 시집 와다오 이렇게 돈만 와왔대. 옛사람 같으면 그래 안 사왔대. 빨리 시집 오셨네. 그런데 자인어른 사실 내가 마음에 딱 들었던 거야. 우리 중매도 없이 자인어른이 내 마음에 들고 자기 싸워 활락해가지고 그래가 내가 했는 거지. 18살 처녀와 21살 청년의 만남. 55년 동안 4남매의 다복한 가정을 이뤘지만 아내에겐 아직도 가슴에 맺혀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그래 살았어요. 혼자 사지고 왜 안 오고 내가 보고 없지. 그리 놀러 갔다가 와도 저는 집에 오면 불도 없고 이래도 또 들어올 때 쓸쓸해도 그것도 내 집이라고 혼자 그리 또 살고 뭐. 친정 가시면 되잖아요. 친정 가가도 이걸 왜 집을 또 비워놓고 왜 가나? 제사도 모셔야 되고 뭐. 그래도 옛날에는 살아야 돼. 친정 와가 또 딸이 친정 와가 그러면 들고 오세면 그리 시력하나. 옛날에는 친정 와 못 산다 그게 됐으니 어려 뭐. 친정도 다리 그렇게 잘 사지도 않아요. 가가 외인 그랬는데. 동생 부부는 어떻게 사세요? 울기면 반대다. 내가 이래 꽉 잡고 안 산다. 와. 열자. 멋이 완전 반대시네요. 네, 한 살 더 많으세요. 배보다 재밌는데 멋이 중요한데서. 그렇다고 영잡히기는 안 되지. 쟤네 그래도 쟤네라도 내가 남자인데 그래. 아, 그럼요. 영잡히기는 안 되지. 잡히가 산 책이지. 지금 사는 게 편해. 옷 주고 밥 주면 되지 뭐. 저희 마당새다 마당새. 육천 형제분이시네. 참 다르시네요. 뭐야 이거 좀. 너무나 지금 뭐 하는데 밭에 지심도 많이 있지나 뭐. 뭐야. 지심 많이 뭐지지 없다. 풍기 되지 마. 이 직권이 이르다. 이제 집에 저 이 방송에 나가면 이게 되겠네 이거 출발. 아이고. 깨끗하게 쫓겨나야 되지. 허리 나쁘지 다리 나쁘지 나도 못하. 풍기 되지 마라. 다리 뭐 자꾸 풍기면 되면 되나. 왠지 저희 때문인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지금 그 치우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벗어나면 그러든도 한쪽이 내 좀 해야 되는데 엄마 벗으면 그 자리 나간다 그. 뭐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집에서 좀 좀 도와주세요 아내분을. 예. 한쪽으로 좀 놔주세요. 저희 집 모습도 좀 아버님, 저렇지 않나. 어머니 저렇게 힘들게 집안일 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집안일 잘 안 도와주세요? 뭐 그래 경상도 사람 그래 절대. 아이고. 여자들이 일 안 도와줘. 아유, 남자 할 일 남자하고 여자 할 일 여자 해야 되지. 아이고 저양반은 뭐 손꼽다 나는 게 눈꽃 돌리는 거 해서 참 감사하다. 아이고 그 정도요? 양반이라도 제대로 벗어 제대로 안 하지 그렇지 그것도 하려고 힘들어.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야지 뭐. 사업하는 애들 그래 해야지 뭐. 왜 하노? 하루 솔직히 하노? 아이고 이럴 때는 동생이 부럽다. 동생 아저님 다 해주고 한다. 우리는 천재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비교가 되죠. 바로 옆에 계시니까. 네.